예,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저지 데마리스 성당 성요셉 성당의 조우연 야구보 신부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모두들 고생이 많으시고 또 집안에 아픈 일도 많이 생기셨으라 짐작합니다. 이제는 백신이 계속 보급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모두 만나서 함께 미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참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모두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피정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저 혼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텅 빈 성당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자리에 모시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몇 가지 질문들과 그 답변들로 이 강의를 엮어보았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한국교회에 큰 은총이 주어진 해입니다. 성요셉의 해이기도 하고요, 또 성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해는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한 해에 특정한 의미가 있을 때 교황님에 의해서 선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0년 예수님의 탄생 2000년을 기념하여 교회의 대희년이 선포되었었고요. 그리고 2008년에는 사도 바울의 탄생 2000년을 기념하면서 바울의 해가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요, 성 요셉의 해이고 또 동시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지모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피정 강의를요, 첫날에는 성 요셉에 관해서, 그리고 둘째 날에는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대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한 해 동안 이 두 성인을 좀 더 알아가고 또 닮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 강의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목을요, 예, 그림자 속에 있는 아버지라고 정했습니다. 그림자 하면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로 산다는 것 왠지 슬프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압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 불행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림자의 삶은 전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행복합니다.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기에 그림자이면서 행복할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예, 우리 교우분들의 질문을 제가 엮어서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신부님, 올해는 어떤 의미가 있기에 성 요셉의 해로 선포되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좋은 질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성전, 예, 거룩한 전통을 얘기하죠. 예,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인들은 성경 혹은 성전에 많은 기록이 있고요, 또 어떤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성인들도 있습니다. 요셉 성인에 관해서는요, 저희가 그렇게 기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태어나시고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관한 기록들은 뭐 거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올해는 요셉 성인의 탄생 혹은 죽음에 관련된 해는 아니고요, 성인의 호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 성인은 많은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의 수호자, 사회 정의의 수호자,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 등등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올해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입니다. 이 호칭의 의미는 요셉 성인은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인이심을 우리에게 되새겨주는 것입니다. 요셉 성인은 우리 개개인을 항상 보호해 주시는 수호 성인이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가톨릭교회 전체를 보호해 주시는 수호 성인이십니다. 이 호칭을 처음 사용하신 분은 교황 비오 9세셨는데요. 그때가 1870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바로 그때부터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올해를 성 요셉의 해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단지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또 정치인 혹은 사회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사람들만도 아닙니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평범한 사람들도 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들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팬데믹을 통하여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요셉 성인도 평범했던 한 사람이었고 또 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했던 한 인물은 인류의 모든 이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분들의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희년의 선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희년의 선포는 교황님께서 전 세계 신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교령, 서신들로 이루어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150년이 되는 지난해 2020년 12월 8일에 전 세계 교우들에게 파트리스 코르데, 한국말로는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교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교서를 통해서 요셉의 해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 교서는 A4 용지로요, 17장 정도의 분량인데 한국어, 영어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우분들이 쉽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검색어 파트리스 코르데, 라틴어예요, 파트리스 코르데라고 검색하시면 교황청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는요,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고 검색하시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서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교황님의 서신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미리 요약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에게 읽으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요, 요셉 성인을 일곱 가지 아버지의 모습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모습은 사랑받는 아버지입니다. 사랑받는 아버지, 아마 모든 아버지들의 꿈이겠죠. 요셉은 사랑받는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아버지, 그리고 사랑을 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요셉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요셉은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만을 드러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아셨기에 아들 예수님을 드러내셨고 또 한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에 대한 사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 요셉의 이름을 딴 성당, 학교, 병원, 또 그 밖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 성인을 사랑합니다. 말없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셨던 요셉을 우리 모두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인께서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아버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들, 온유함 하면은 누가 떠오르죠? 후대 성인들 중에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을 온유의 성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성인들 말고 우리 주변에는 온유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주왕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나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약한 사람들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 역사는 인간의 나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약함도 은총입니다. 그 안에 하느님의 움직임이, 하느님의 힘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때가 아니라 나약할 때 하느님의 도구가 됩니다. 나약한 사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은 하느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약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약한 사람들, 또 우리 가정에서 나약한 사람들, 그 모두를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온유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마 각 가정의 아버지들입니다. 가족은 자신들의 나약함을 허물없이 아버지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아버지는 그 나약함을 어루만져 줍니다. 하지만 아버지들도 마냥 힘센 장사들은 아닙니다. 아버지도 나약한 한 인간입니다. 아버지도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기대고 싶은 한 나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7살 때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일자리를 찾으러 가족들을 잠시 떠나 혼자서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신 지 일주일이 채 안 돼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럽게 두 눈의 시력을 잃으신 겁니다. 오시기 석 달 전에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그냥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는 석 달 후에 두 시력을 잃는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을 전혀 못 보시는 채로 가족에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매일 병원을 가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원에 가실 때면 불과 7살밖에 되지 않은 저의 손을 꼭 잡고 저에게 의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연약한 아버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의 아버지에게 1년 뒤에 다시 양쪽 눈의 시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어린 나이지만 사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온유함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약함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약함을, 가족 구성원의 약함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셉의 모습은 순종하는 아버지입니다. 요셉 성인은 하느님께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곤 했습니다. 요셉은 모두 네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마다 하느님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 아마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죠. 요셉은 마리아가 혼인하기 전에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충격을 받죠. 마태오 복음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요셉은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마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요셉은 천사가 명령하는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셨죠. 또 두 번째 꿈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의 일입니다. 헤로대가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헤로대가 아이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요셉은 주저함 없이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세 번째 꿈에서는 천사가 아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모두 죽었음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즉시 일어나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또 네 번째 꿈에서는요,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나자렛으로 가라고 전해줍니다. 요셉은 또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항상 하느님께 순종하는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순종하시는 아버지를 봅니다. 하느님께 순종하시는 아버지, 연로하신 부모님께 순종하시는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순종하시는 모습, 요셉이 하느님께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큰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셨지만 항상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그 마음을 닮아가며 자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 요셉으로부터 세 가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온유하신 아버지, 그리고 순종하는 아버지 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요셉 성인이 보여주신 네 번째 모습은요, 수용하는 아버지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혼인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조용히 파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천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가족의 뜻을 수용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을 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들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적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에 어거스틴 성인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심지어 악이라고 불리는 것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눈에는 악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것마저 선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악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약한이라면 더욱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자비로운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를 언급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다시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를 안아주시고 여전히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수도에 입회를 하였습니다. 수도 사제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강요는 전혀 없이 순전히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선택에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수도원에서 잘 살고 있었기에 부모님께서는 저에 대한 걱정은 그리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도원에 제가 원해서 들어갔지만 어린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랬는지 나의 선택이 옳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 신부님을 찾아가 나의 성소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지도 신부님께서는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살다 보면은 너의 기림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좋아지려나 생각하고 남들처럼 신학교 2학년 후에 3년간 군 복무를 하고 수도원에 다시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학교 4년, 수도의 수련 기간, 또 2년간의 실습 모두를 마쳤는데 여전히 방황하는 저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도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죠. 저 수도원에서 나왔습니다. 수도원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기에 수도원에서 나왔다는 말씀에 상심이 크셨으리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왜라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고사제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도 함께 기뻐해 주셨지만은 알겠다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요셉을 닮아서 수용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또 희망해 봅니다. 요셉의 다섯 번째 모습은요, 창의적 용기를 지닌 아버지입니다. 요셉은 해산을 앞둔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마리아 해산을 위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지요. 그때 위안간을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요셉의 창의적인 용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이 위안간을 이용하여 가난아기를 맞이할 보금자리로 만듭니다. 요셉은 위기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의적 용기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에 많이 직면할수록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면 창의적 용기는 결코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헤롯의 왕을 피해서 이집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처럼 이민 생활이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의 불편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사회적 차별을 겪어야 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에 비추어 볼 때 요셉의 이집트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자렛의 요셉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요셉이 이집트로 피신하기 전에 이미 헤롯의 군사들이 전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국경은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산의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요셉은 갓난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험준한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마치 지금 우리 시대에 목숨을 걸고 자유의 땅을 찾아 나서는 난민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난민자들은 인권에 대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과 성가정의 삶은 단순한 이민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난민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시련을 다 극복해 내었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요셉의 모습은 노동하는 아버지입니다. 요셉 성인은 목수였습니다.
그는 항상 정직하게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는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은 하느님 창조 사업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동은 신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노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취업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취업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비드-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닫고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수고자이신 성 요셉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요셉 성인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리사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일에서만 우리를 도와주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 요셉 성인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주도록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노동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요셉 성인은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실 것입니다. 요셉 성인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요셉의 모습은요, 그림자 속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폴란드 작가 얀 도브라첸스키의 아버지의 그림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그림자 이미지를 이용하여 요셉 성인을 정의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느님 아버지의 지상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의 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는 그가 따라다니는 그 무엇을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느님의 그림자였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하느님과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서두에 그림자 같은 인생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라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하느님의 그림자라면 그 자체로 우리 삶은 충만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요셉 성인은 하느님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느님의 그림자로서 아들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보호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요셉 성인이 그러하셨듯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도 하느님 아버지의 지상 그림자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역할을 지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림자로서 해내고 있습니다. 참된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를 제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참된 모습은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느끼게 하는 것이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끝까지 뒤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가정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무적인 희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 그 희생은 참된 희생으로서 그 가치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 성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희생은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는 참된 희생이었습니다. 지상의 그림자인 아버지는 자신이 무용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반기려 안방에서 마루로 뛰어가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아버지께서 신을 벗으시고 마루에 올라오시면 아버지 발등에 올라섭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발등에 올라탄 저를 같이 걸음하시면서 방으로 데려오시곤 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하고 퇴근해 오시는 아버지 발등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너무 커서인지 아버지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걷기 힘드신 노인의 아버지를 봅니다. 어떤 때는 점점 작아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게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로소 완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에서 기쁨도 함께 느낍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는 때는 바로 아버지의 그림자가 가장 선명할 때가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더욱 완전한 선명한 그림자가 될 때 그때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더욱 빛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요 일곱 가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 성인에 숨어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받는 아버지, 온유한 아버지, 순종하는 아버지, 수용하는 아버지, 창의적인 아버지, 노동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림자 속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은 요셉 성인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이고요. 또 우리도 같이 따라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교서를 통해서 우리 많은 교우들이 요셉 성인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또 그분의 전구를 통하여 기도하고 또 덕행과 열정을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 성인이 하느님의 그림자로 사셨다는 사실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도 하느님의 그림자로서 산다면은 가정의 참 평화와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느님의 그림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자분들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요셉의 해를 잘 보내고 싶은데요. 한 해 동안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요? 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요. 올 한 해 동안 요셉 성인의 전구를 통하여 기도를 드리는 신자들은 전제사를 얻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제사는 우리가 죽어서 연옥에서 받게 되는 잔보를 면할 수 있는 은총이지요. 먼저 전제사를 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세 가지 통상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구해성사, 영성체, 그리고 교황님의 지향이 따른 기도입니다. 이 통상적 조건들을 먼저 실천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교황님께서 권하시는 다음의 사항들을 하나 이상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30분 동안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기 혹은 요셉에 대한 묵상을 포함해서 하루 이상의 피정에 참여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루 이렇게 묵상하시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은 아마 충분하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요, 요셉 성인을 본마다 육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자비를 실천하기입니다. 또 셋째는 온 가족이 함께 묵주기도 바치기. 넷째는 자신의 모든 노동을 요셉 성인에게 맡기고요.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든 이의 노동에 품위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나자렛 노동자의 전구를 청하는 기도,
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파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위험에 처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 도망치는 사람, 거부당하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요. 또 내적 외적으로 박해를 받는 많은 교회 그리고 그 교인들을 위해서 요셉 성인께 성 요셉 호칭기도 바치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 하셔도 되고요. 예, 이 중에 하나 이상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요셉 성인 축일에 맞추어 예, 기도를 드리시면 되는데요. 요셉 성인 축일 예, 3월 19일이 있고요. 또 5월 1일 또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전통에 매달 19일 혹은 매주 수요일은 전통적으로요 예, 요셉 성인께 기도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날에 맞춰서 성인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은 실천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집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제사의 세 가지 통상 조건을 갖추기가 힘들죠. 이러한 분들은요 전제사를 못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가능한 대로 빨리 실천을 하시겠다는 의향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 지향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삶의 고통과 불편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요셉 성인 기리는 신심 기도를 바치시면은 전제사를 또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자분들의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살기가 어렵고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때로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요셉 성인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한 아버지를 두신 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상처를 받곤 합니다. 수도에서 실습 과정을 밟고 있을 때 결손 과정 아이들과 보호자로서 함께 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모두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가정에서 치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상처받고 온 그 아이들에게 가정이라는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성인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로서 아버지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상처를 남겨주신 아버지와 화해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 화해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 화해는 어느 누구를 위한 화해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화해입니다. 요셉 성인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와 화해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하느님 아버지의 그 마음도 느끼실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셉의 해를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요셉의 해는 올해 12월 8일까지
계속됩니다. 한 해 동안 요셉 성인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중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드린 규왕님의 교서도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영화도 있습니다. 조셉 오브 나자렛이라는 영화인데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자녀들과 함께 보시기도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더욱 좋겠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묵주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께서 앞을 못 보셨을 때 저희 가족들은 뺑 둘러앉아서 매일같이 묵주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큰 힘을 얻었었습니다. 아마 함께 가족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많은 힘을 얻으시리라 믿습니다. 또 기회가 있다면요, 요즘에 뭐 서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화상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지요. 이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편지글을 중심으로요, 요셉 성인에 대한 삶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두들 요셉 성인과 함께하는 한 해를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대한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